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입시 제도가 또한번 바뀌게 됩니다. 정시와 수시에서 바뀌는 점은 뭐고, 이에 대한 대비법은 또 뭘까요? 최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진학설명회.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를 얻으려는 학부모들로 750석 규모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바로 학생부 전형의 중요성입니다. 2015년 대입 전형은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수시 전형의 경우 대학별 전형 방법 수가 4가지로 줄게 됩니다. 때문에 주요 전형 요소였던 논술이나 적성시험, 또 경시대회 실적 등의 비중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학생부 비중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은 전년도보다 11% 증가했고, 전체 모집의 54%를 차지합니다. 결국 수시 모집의 경우 어느 해보다 학생부 전형이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술이나 적성 검사 등의 준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형 수가 줄어든 만큼 경쟁률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성적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논술 전형과 인적성 전형으로 많이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논술 전형과 인적성 전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경쟁률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능의 반영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다 수능 성적으로만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 AB 유형별이 아닌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성적에 따른 변별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AB 유형별 성적 분포나 응시자 수 등의 변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통합형으로 치러지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영어가 유형별로 나눠서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위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수시에서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학생들이 생겼는데 올해 이제 통합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어졌고요. 전문가들은 올해 입시에서 내신과 수능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학교 생활과 교과 과정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